대세 상승장이 오면은 뭘 사도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듣기 좋은 말이지 갈론만 가는 그런 시장이 꼭 반등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휴마시스라는 종목 좀 볼 건데요. 휴마시스는 일단 제가 보고 있는 영역까지는 다 왔죠. 네, 제가 설명드렸던 영역 구간까지는 왔고 여기서 이제 분할 매도로 좀 진행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오일선을 이탈하는 모습까지 나올 때까지 좀 지켜본다든지 조금 구분을 해갖고 나머지 물량도 가져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원숭이 두창 12,000명까지 늘어났네요. 얼마 전에는 10,000명이다라고 제가 뉴스를 본 것 같은데 그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그 사이에 12,000명까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원숭이 두창을 조금 저지하는데 아니면 관리하는데 좀 실패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나와주고 있죠. 미국에서도 무려 40개 이상의 주에서 1,800명, 2,000명이 넘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두창이 코로나처럼 한꺼번에 막 늘어나서 막 몇만 명, 몇십만 명이 걸리는 거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고요. 또 여름에는 또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축제들 이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렇게 눈에 띄진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모습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생각했던 것보다 원숭이 두창의 확산세가 빨라요. 그리고 많아요. 초반에는 막 1,000명도 안 됐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0,000명이 12,000명이 돌파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는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부랴부랴 WHO에서 긴급 뭐 비상사태 선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회의를 했는데 뭐 이 정도는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해서 조금 안이하게 생각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 보고 최근에 다시 긴급 소집을 다시 했죠. 그리고 나서 비상사태 선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휴마시스는 그것도 좀 연관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 그 부분이 가장 심각하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일단 코로나가 재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어저께였죠. 7만 명은 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조금 더 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게 7월 말 정도가 된다라고 했을 때 또는 8월 정도가 된다라고 했을 때 여름철 이제 휴가도 있었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그렇고 이제 뭐 축제 같은 거 행사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확진자는 계속해서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조차도 11만 명, 12만 명 하루에 이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니까 한국도 뭐 이번 달 말이라든지 다음 달 정도가 되면은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는 매일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 이 부분까지는 이 코로나의 확진을 막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진단키트로 연관이 되어 있는 휴마시스의 상승은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죠. 다만 그 상승이 이전에 초반에 이제 코로나가 나왔었던 이런 상승폭을 보여준다?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제 재확산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 정도의 상승폭을 또 여기서 보여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어느 정도 올라오는 선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밀리는 모습이 나올 건데 아무래도 여기 라인에서 올라갔다 저항받고 밑에서 밀려갖고 지지받고 또 올라갔다가 이런 형태로 해갖고 조금씩 조금씩 좀 추세를 꺾어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에 다이렉트로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척 하다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척 하다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 10월, 11월 요 정도까지는 좀 끌고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우리가 보고 있었던 영역 제가 생각했던 그 분할 매도의 관점으로 보고 있었던 영역이 어디죠? 22,500원에서 27,500원입니다. 지금 이 25,00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여기 라인에서 일단 분할로다가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아니다. 나는 아직까지는 이 안에서 정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기다리는 부분이 어디예요? 5일선, 이 빨간색 선 있죠? 이 5일선을 이렇게 이탈하는 음봉이 나왔을 때 이 음봉에 나머지는 좀 정리하거나 아니면 여기서는 이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정리가 되고 또 떨어지는 구간에서 다시 매수해갖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또다시 소규모로 매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반복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몇 달 남았습니다. 한 두 달, 석 달 정도는 남아있기 때문에 진단키트라든지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뭐 백신 관련된 종목도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좀 순차적으로 순환이 되면서 움직였다가 눌렸다, 움직였다 눌렸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일선을 타고 꾸준하게 올라오는 모습이고 이 5일선을 이탈하는 음봉이 형성이 됐을 때 그때 내가 정리한다 아니면 나는 이 박스권에 왔기 때문에 충분히 나는 이거 뭐 여기 라인에서 2만원 밑에서 좀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정리하고 나오자 라고 생각했으면은 지금부터는 조금 분할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모습들에서 5일선을 이탈하는 음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예, 이런 것들을, 요런 음봉들을, 그래서 요런 음봉들이 형성이 되면은 그때는 좀 정리하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좀 정리가 되고 다시 한번 눌리는 구간을 좀 보고 그 눌리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또 추가하면 될 거니까, 또 추가 매수라든지 아니면 신규 매수로 또 들어가면 될 거니까 그 포인트는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일단은 좀 매도에 좀 집중하는 흐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천천히 등록하시면 되겠고요. HERB2019 입력하시고 친구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은 간단하게 친구 추가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한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나는 무료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너희들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면은 괜찮아요. 언제든지 요청해 놓으시면 됩니다. 저 이벤트가요 다음 주까지 진행을 합니다. 1년에 150만원이고요 굉장히 좀 저렴하게 모시고 있죠. 시장이 아직까지 뭐 완벽하게 추세를 전환했다, 바닥을 찍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시장은 좀 흔들릴 수가 있고, 흔들리는 시장 혼자서 불편하다, 조금 어렵다, 버티기 힘들다 그러시면은 저희 허브경제TV를 찾아오시면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외인들이 살짝 들어오긴 했고요. 그 투신이 매수 물량이 한 3만 8천 주 정도가 들어왔네요. 근데 투신이 물량이 뭐 꾸준하게 뭔가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그런 거는 별로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지켜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내일 오늘 들어왔던 물량이 내일 나가는지 아니면 연속성을 가지고 또 들어와 주는지 이 모습도 좀 체크해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칠 거고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좀 심심하거나 조금 지루하거나 어려웠을 장일 겁니다. 고생 많으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